다음 곡은 1집에 실렸던 곡인데요. 그 곡 제목이 저 멀리 가로등불이 흔들리는 까닭은 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 곡을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곳에 가서 나눴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며칠 전에 2주 전에 이 동그라미 친구들이 제주도로 왔거든요. 제가 죽이는 야경이 있다. 가자. 서울의 것과 다르다. 제주 중심 누리면서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사실 공동묘지인데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경치 좋은데 보라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뭐 신 이런 거 잘 사실 모르지만 어쨌든 귀신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귀신이 무섭지 않거든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좀 사람이고 또 좋아하는 것도 사람도 사람이고 네, 어쨌든 죄인 무서웠어요. 맞아. 내가 거기에서 야경을 보면서 예전에 썼던 곡인데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선명한 가로등 불빛이 왜 멀리에서 보면 흔들흔들 거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약간 친구들이랑 스무고개 하듯이 이래서일까? 아닌 것 같아. 요래서일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가서 같이 야경도 보고 소희 언니 저 뒤에 바다 같다. 저거 바다 맞아요? 오 진짜가 이런 것도 떠오르고 어쨌든 좀 따뜻한 느낌의 노래입니다. 저 멀리 가로등불이 흔들리는 까닭은 어두운 밤 그 기나긴 밤
토박이다 보니까 제주도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분명 고라니 꼭 한 마리는 볼 것이다. 여기 가는 길에 고라니가 많다. 그래서 천천히 운전해야 된다. 근데 위험하진 않다. 걔네들 눈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아주 조금 콩닥콩닥 했거든요. 나 제주 부심 부리고 딱 말했는데 고라니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막 생각했는데 네 마리 봤어요. 저기! 이러면서 저기야! 네 마리나 봤답니다. 어쨌든 도민이다 보니까 제주 관련 곡을 쓰려고 쓰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감수강 이러지는 또 않아요. 혼자 없어요 막 이런 거 안 하는데 아 물론 훌륭한 노래인데 저와는 맞지가 않아서 근데도 꼭 바다, 파도, 산, 뭐 섬 이런 주제들은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 다음 곡이 잠의 항해라는 곡인데 그냥 제가 잠을 그리 잘 자지는 못하는데 또 꿈을 잘 꿔요. 그래서 그냥 약간 잠을 자는 게 제가 도민이다 보니까 바다에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항해와도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애기 제주도에서는 구덕이라고 하는데 구덕 여기에서는 요람이라고 그 오해장 같은데 전통시장 같은데 파는 거 흔들흔들 애기 재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애기가 기절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흔들흔들 하는데 잠을 자는데 그런 걸 얼핏 장난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약간 기분 좋은 어지러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에 향해. 아까 사실 오늘 사또사는 안 했는데 두 분이 휘파람 장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약간 레슨을 받았습니다. 원래 마이크 있을 때는 마이크를 바라보면서 불면 바람 소리만 나요. 살짝 틀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마이크 없으니까 바람을 좀 풀고 해보겠습니다. 잠에 항해.
이제 우리 이곳으로 돌아오자. 비비고 세수하고 이를 닦고 다음 곡은 아까 자매항해라는 곡은 제가 1집과 EP까지 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22일에 2집을 낼 계획이에요. 제가 그 부탁했어요. 2022년 10월 22일 2소 2집 2소 내고 싶어요. 그런 거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기로 했답니다. 거기에 수록곡으로 실릴 예정입니다. 다음 곡은 제 곡이나 다름없는 블랙오르페우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루이스 봉파의 곡이고 거기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 OST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브라질어를 알겠습니까? 개사를 해서 옛날 뭐 기록윤 패티김 뭐 이런 분들처럼 세시봉 이런 분들처럼 제 나름대로 개사를 해봤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를 개사해봤는데 독사에게 물려서 지옥에 간 에우리디케를 이승에 데려오고자 하는 리라를 연주하는 오르페우스의 마음으로 전 기타로 한번 들려드려. 입니다.
그 언플러그드 좋네요. 근데 내가 뭐지 아까 사토사 건우 씨한테 아 근호하고 사토사하고 나 하면 점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우 씨가 말했거든요. 이소 너 노래 안 어둡다. 어두운 것 같아. 두 곡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곡도 3월에 썼어요. 자매항해랑 마찬가지로 3월에 데모를 완성한 섬이라는 곡입니다. 약간 섬을 굳이 의인화하자면 약간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 같기도 하고 우주인 태아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집이잖아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또 외딴 섬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냥 동떨어져서 외로운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노래를 한번 써봤습니다. 섬 들려드릴게요. 나
제가 제주도에서 레게 밴드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싱어송라이터 이수로도 활동하는데 별명이 여러 개예요. 제가 싱어송라이소, 베이스 칠 땐 베이소. 가끔씩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러야 될 땐 국민가게 다이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에 가서 공연하는데 집에 대구공항으로 갔거든요.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어서 오이소.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은 성당에서라는 곡인데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죠. 2019년에 우연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아까 조기 곧 결혼하신다는 사라 선생님이랑도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자주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2019년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 여행지가 러시아였어요. 횡단열차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르쿠츠크라는 한 지역에 내리게 됐어요. 거기에 사실 성당인지 교회인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쪽에 좀 문외한이라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앞에 그 신이 그려진 신이 있는 동상 같은 거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종교가 없어서. 근데 거기가 바리케이드 쳐져 있더라고요. 못 가게.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그래서 근데 막 액자가 있어. 막 신이 그려진 액자에 막 얼굴 파묻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세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나도 고민이 있지만 저 나이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 그리고 여행 중에 그냥 여러 생각과 어렸을 때 부모님, 엄마와 함께 얘기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한 3박 4일인가 그 기차 안에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썼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겨울에 내야겠다 해서 2020년 2월에 싱글로 나왔던 노래인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저희 엄마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자매님 계시면 자매님하고 들어주시고 관세음보살하고 들어주시고 참고로 이 노래가 그 원음 방송이랑 그 외 불교 방송에서 타 종교 승배로 심히 불합격 받았거든요. 우리 엄마 불교 대학 나왔는데 마지막 곡이니까 얘기가 좀 긴데 어쨌든 여기 초대해 주신 북스스 정말 감사해요. 여기가 오늘 7주년이래요. 만 6주년. 이따 시간 되시면 같이 생일 축하죽. 나도 와인 다 떨어졌거든. 이제 끝내고 가야 돼요. 성당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그려진 액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할머니를 보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누군가
나만 너무 미치지.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신나는 곡이 없어요. 그래서 불토 말고 물토로 갑시다. 앵콜 감사합니다. 우리 동남이 친구들 자꾸 올해 마지막이라고 홍보하시는데 저 때문에 지쳤나봐요. 7월에 모실 거예요. 7월에 다 같이 제주도에서 만나요. 외롭거든요. 우린 모두 외로운 사람 부르고 저는. 그럼에도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있는 게 마지막이니까 크로커노트 노래 중에서 같이 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중에서 같이 가요 손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러는데 저는 손을 잡아요 이러거든요. 안 맞네 안 맞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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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풀이하자고 우리. 손을 잡든 안 잡든 같이 갑시다. 저는 좀 큰호는 손이 좀 따뜻한 편인가 봐. 땀도 많고 손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너무 추워 손이. 잡아줘야 돼. 같이 잡자고 손을 잡아요. 우리 모두 여러분 사랑하고 끝내겠습니다. 북수수 땡큐 땡큐 외롭지 않아. 첫 번째 가사가 눈을 바라봐요인데 제가 사실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아까 계속 눈을 감고 불렀는데 눈을 바라봐요. 울어내지 말라고요. 앵콜이니까 가볍게. 입술을 떼.
감사합니다. 괜찮죠?